내 얼굴이 빨간 거야. 아니 나 여기는 괜찮구나. 싹 Q&A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? 좀 뭔가 딱딱하고 진지하고 이런데 괜찮냐? 네, 안녕하세요. 테인 알림의 구독자 여러분. 네, 곽태입니다. 지금 중국에 중에 있고 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랜선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한 4일, 5일 동안은 진짜 내 혼자 답답해가지고 아, 미칠 뻔했어. 시간이 지나 그래도 좀 적응했는데 아, 갇혀있는다는 거기에 좀 힘드네. 네, 적응했어요. 잘 먹고 있어요, 이제. 라면 몇 개랑 고추참치 캔? 이런 거랑 뭐 김치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아, 좀 많이 가지고 올 걸 그랬다. 좀 부족해.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응 잘해서 지금 잘 먹고 있어. Q&A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?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. 처음부터 내가 축구를 뭐 국가대표가 되겠다, 뭐 프로선수가 되겠다 이래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축구가 좋아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처음부터 도전을 했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가 부족한 면을 열심히 채우고 채우고 또 거기에 재미가 있고 더 하고 싶고 더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프로선수가 되었는데 처음에 그 느낌은 프로 데뷔전이 그때 부산이라는 게임이었는데 그 데뷔전은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아, 그 설렘은 잊지 못할 것 같은데 또 그 게임이 또 잘해가지고 칭찬 엄청 많이 받았거든. 일단은 그 설레임, 첫 프로 무대를 뛴다는 그 설레임, 또 스타팅 멤버에 딱 이름을 올리면서 내가 게임을 출전한다는 그 마음, 그걸 딱 했을 때 정말 설레고 기쁘고, 야, 운동장에 진짜 미친 듯이 뛰고 싶은 그런 마음. 아, 정말 프로가 됐다는 것보다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프로 데뷔해가지고 내가 이제 1년, 2년 차 조금 이제 얼마 안 됐던데 나도 이제 내 실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서울에서 주전 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그때 감독이 이제 수비수는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를 원했던 거고 서울에서는 원래 나를 이적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전남에서는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남의 김준규가 그때 국가대표 수비수였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김준규를 원했었고 또 트레이드를 하려면 전남의 허정무 감독님은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내 의사는 상관없이 그렇게 트레이드가 되었던 것이 K를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적 거기에서 풀려가지고 그냥 트레이드가 하게 됐거든요. 야 그때 포항이랑 매치하는데 마지막에 프리킥이 났단 말이야? 프리킥이 나고 내가 이제 키커로 나서는 상황인데 일단 프리킥 차는 순간 볼이 그 골대 안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게 슬로우 모션으로 내 눈에 싹 보여. 진짜로. 공이 싹 그 다리 사이로 빠져가지고 골대 안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게 내 자신을 보이거든? 차자마자 골이라고 느꼈어. 그 슬로우가 내한테 미리 들어갔어. 그러면서 바로 우승을 차지한 걸 이걸로. 결과는 좋으니, 결과는 좋으니 감독님의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는 거지. 전남 생활을 하면서 또 좋은 결과도 있었고 또 국가대표도 되고 활약을 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콜이 온 거지. 교토 퍼플 상가에서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곳에서 이제 콜이 와가지고 이제 첫 해외 무대를 이제 가게 된 거지. 아니 일본 생활은 좋았어. 처음으로 해외 무대에 나가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생활했던 부분이 와이프랑 나랑 새로운 곳에서 했던 게 너무 재밌었고 좋았었어. 박지성 선수가 원래 잘 해놨기 때문에 한국 선수에 대한 이미지를 잘 해놨기 때문에 나한테도 좋은 영향이 있었고 또 구단에서도 또 그런 배려로서 잘 해준 것 같아. 나 또한 거기 가서 항상 좋은 모습 또 좋은 생활을 하려고 했고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지. 나랑 함께한 최고의 팀이 울산이지. 2011년, 11년도 같이 있으면서 내가 주장을 맡으면서 또 감독님도 잘해주셨고 또 구단 회장님부터 엄청나게 지원을 잘 해주셨고 또 우리 팀원들도 나랑 다 같이 어울리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듯이 다 배려해주고 서로 믿고 끈끈하게 다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승도 하고 ACL에서 우승도 하면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것 같아. 거기에 팬들도 잘 봐주셔가지고 점점 많은 팬들과 함께 같이 호응을 하면서 울산
2년 있으면서 같이 생활을 했다는 게 정말 좋은 기억이 있고 좋은 감정, 또 나로서는 최고의 팀, 최고의 선수들과 같이 생활했던 게 정말 즐겁게, 재미있게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우리가 내가 주장을 맡고 같이 팀을 하면서 선수들이 끈끈한 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할수록 진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어. 그리고 또 선수들도 커리어도 좋고 잘 했고 또 팀워크도 잘 맞았고 그러면서 게임이 나가면 진다는 생각은 없었고 뭐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우리가 즐기면 승리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또 그걸 거치면서 우리가 더 팀이 더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ACL 대회를 나가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생겼지만 그때마다 선수들께 더 단합이 잘 된 것 같아요. 힘들 때마다. 그러면서 우리가 한 경기도 안 지고 무패 우승을 했거든? 네. 올라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 게임에 대한 진짜 즐겼던 것 같아요. 힘이 강하냐? 아, 내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걔도 중대 출신 내 후배거든? 그래 네. 신욱이랑 방도 같이 있었어. 신욱이가 말도 잘 듣고 잘했기 때문에 같이 생활 즐겁게 했지. 힘겨루기 어디 선배한테 이겼어? 그렇지. 2010, 11, 12 이제 그때가 11, 12가 한창 전성기라고는 하지만 뭐 당시로 해서 계속 갔던 거지. 뭐 14, 15, 16까지 계속 가는 거지. 한국 선수가 유럽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. 뭐 잘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수비수가 또 가기에는 더 어려웠던 상황이 많았던 거지. 지금도 그래 쉽지는 않지만 내 당시에는 더 어려웠었지. 한국 선수들을 뭐 스카우터들이나 감독들이 잘 보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. 우리야 나중에 한번 힘 한번 실어주라. 그러면 내가 타게는 누가 그냥 구독이라는 걸 자막을 찍 올려버려. 그 다음에 이게 뭐 좋아요 자막 딱 올려.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띵띵 해. 그러면서 내가 그냥 손가락으로 체크 그럼 끝. 구독 나오고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 탁 하면서 아이디어 괜찮았어? 괜찮아요. 어떤 나이에요? 오케이 땄어요. 인사만 한 번만 할까봐요. 인사만. 질문 하나 한다 이제. 아니 안 해도 될 거야. 안 해도 될 거야. 인사를 처음에 어떻게 갈까?